100% sulla fine. Power만세네. 올힘 캐릭터. 기기 카드 냄새 맡고 왔네. 아, 이딴 거만 주지 말고. 대체 이 시드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아니 완전 재구성각 아님 이거? 유성 타격 두 개에다가 재구성이네. 재구성 아하 아하 똥분열 똥분열 있어야 유성 타격을 쓰지. 설마? 아 왜요? 아 쟤 디펙트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아. 디펙트한테 잘해줌 맨날. 섬탑의 아이돌이라. 유성 뽑을 수 있나? 리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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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맞을 수 있는 거였네. 아야. 아이야 으아
아야. 아, 이중시전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야 유타 쓰고 이중시전 쓰고 돌아가는데. 정혼돈 제발 잘 썼네. 강정한 수도 잡겠지. 아이 미친. 헬로월드 극혐. 헬로월드 쓰는 게더셀것 같기도 하고. 아, 질 수가 없네. 육강령 공격 1시간 동안 막을 수 있겠다. 킹기 갓 학. 이 디펙트가 약하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섬탑의 사륙기계. 약함? 패배? 그게 무엇이지? 재구성. 약함을 알게 된 디펙트. 설리번 선생님. 동분열 강화하는 거 극혐하는데 이 덱은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서훈 겁나 많이 했는데 방금? 다 자가 수리를 위한 서훈이었지. 냉정함, 냉정함 플러스 나오면 넣어줌. 강화해서 갖고 오세요. 이딴 식으로 나오면 못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정품인데 완전? 아니, 너부 정품이잖아. 뭐, 아무튼. 유성 타격만 나오면 돼. 딴 건 다 상관없어. 약함을 다시 잊어버린 디펙트. 약하다는 건 뭘까? 약함이란 뭘까? 패배를 모르는 섬탑의 사륙 머신. 디펙트를 제외한 모든 것이 바로 약함이다. 어, 잠깐만요. 이 벌레 같은 놈들. 15 코스트. 이 디펙트가 오로지 같은 놈들. 겁나 세네 진짜. 똥분열 하나 더. 코어 서지 전기역학. 똥분열 하나 더 하자. 진짜 드물게 똥분열이 좋은 덱이다. 만약 성함이 분열이신 분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아야
냉돌 신성 신성 사마로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카드 신성 매길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쓰면 재활용 용 코스트 만들 수도 있고. 와우. 그거 안 나오나요? 동전 넣는 이벤트. 여기서 강화할 거는 똥분열이지. 앗! 소품. 진짜 이 덱에서는 핵분열 겁나 좋다. 터보 일제사격 필요겠지. 어 코스트 왜래. 정품 정품 이번 스네코는 정품. 방열판 같은 거 나오면 좋을 텐데. 디펙트 디펙트 머신러닝을 돌리면 엘리트는 유물 주는 칸으로 인식하겠지. 저 칸에 가면 유물을 주는구나. 어이구야. 코스트 겁나 세게 나온다. 3코가 0코보다 15개나 많이 나왔어. 너무 정품이고. 포션 벨트 뇌우 뇌우는 재활용할 때 쓰면 괜찮지. 레후 재활용하면 에너자이저가 된다고. 이걸 맞네. 아야 키사마 뇌우 다음에 전타도 있으면 딱인데.
디펙터 왜 TV 보고 있어? 어허. 가방? 전등? 가방? 전등? 가방? 전등? 가방? 아, 제거하자. 첨탑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심심해서 TV고. 님프공. 아. 나이스. 딜미터기 떴다. 아, 다 삼코야, 미친. 아, 이거 유성 타격 없었으면은 진짜 피눈물 났다. 나에겐 유성 타격이지. 에너자이저? 똥분열 힘들었다. 옷 나왔다 오면 다 삼코야. 뭐지? 재활용으로 다 태우고 유성타격으로 돌리고. 포기해라 스네코. 디스카운트 0.2밖에 안 돼. 유성 타격이 두 장이나 있는데도. 상사분 액트4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핵분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19 코스트. 소비. 조각 모음. 특성기나 줘. 저 괜히 썼나?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이스. 기사회생이다. 죽다 살았네.
유성우. 안 돼. 이걸 그냥 맞네. 안 맞아준다. 하나만 때리지 왜 이것저것 때려가지고. 대기 세면 생각이 없어져. 나도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생각을 해야지? 걷어내기 유성 타격 맞으면 이기는데. 와호.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이지. 아하. 자방 지울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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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똥분열이야. 구리지. 다른 캐릭터 동분열 위치에 있는 카드들은 저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동분열은 저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 증폭? 증폭 쓸만함. 포션 먹고. 아 이거 좋기는 반복해서 좋을건데 숙전기 쓸래. 고만 때려. 자동 방패 살려놓길 잘한 건가? 즉폭 자가수리. 포션 써야겠다. 됐다, 이제 10개 되지.
아하하, 편한. 아, 몹시 편한. 증폭은 이제 창공지능 있으니까 남겨놓고 다른 거 재활용 쭉 하고. 이거 덱 돌려도 못 막네. 드시 패치하고 검열 졸라 이상해졌어. 다 태워. 와, 곱스 부자다. 유성이 내린다. 라라라라라라. 오. 즐겁다. 슬더스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누구지? 디팩트님입니다. 증폭? 창공 빠생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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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희귀 다섯 개 나왔네. 이히 카드. 좋아용 유물만겜.